시멘커 서문구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제 마 호텔 도착하고 짐을 차에 놓고 와가지고 기사님도 까먹고 이제 이따가 또 만나기로 했는데 어쨌든 이제 마침 또 이쪽에 사찰도 많고 다 이제 사찰이 연소로 세네 개 엄청 큰 게 있어가지고 이 앞에 이제 불교 혹은 이제 점집 사실 이제 중국 사회주의랑 맞지 않은 종교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점을 한번 볼까 하는데 일단은 이 지역 사람들은 진짜 레알 로컬이기 때문에 표준어를 할 줄 모를 수가 있어요. 정말 홍콩어, 광둥어 어쨌든 광둥어가 정말 다르기 때문에 표준어랑 진짜 여기서 벙어리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보던 중국이랑은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다른 느낌. 동네 분위기 약간 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되게 오래된 것 같네요. 상하이 이제 겐츠팡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여기가 이제 강력한 중앙 집권에서 많이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죠. 저도 이런 모습은 좀 처음 봤기 때문에 이제 광둥 와봤지만 광저우는 처음이라서 옛날엔 샨토라는 거기도 이제 개혁개방하는 곳이라는 그 지역을 갔었는데 요즘 또 중국에서 점 보는 게 유행이에요. 젊은 사람들 중 그래서 막 위챗에서 점 보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그거를 이제 물론 이제 대부분의 큰 대도시 사는 사람들은 잘 안 믿거든. 약간 재미로 보는 거 아니야? 그치 재미로 보지만 너 이제 100% 재미는 아니야. 반신 반의 그런 느낌으로 보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가격대도 상당히 다양해요. 이제 상한과 하한이 없는 이 나라에서는 용한 곳이라지. 잘 보는데 그런 데는 이제 오히려 계속 올라가고 명성을 타서 이제 그렇지 않은 곳은 이제 가격도가 또 엄청 낮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수요와 공급이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어쨌든 이거 하나 먹자. 일단 롱엔 용 눈깔 이게 정말 달고 정말 맛있는 과일 중 하나죠. 형 점 볼까? 형 점 보자. 저는 진짜 극한의 티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믿어요. 재미로 일단은 근데 이제 보통화에 가능 유무를 가능 여부를 일단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보통화에서도 되게 어려운 말들 혹은 이제 보통화 표준화하지 않아서 내가 못 볼 수 있거든. 찍지 말래. 아무래도 이제 점 관련된 거는 네, 좀 오픈 마인드이신 분들 없나?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오픈돼 있는데 가격도 너무 오픈된 거 아니야? 아까 그 아이패드 아저씨? 오케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가격대가 높아 보이시는데 한번 가격을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표준말에 보통화에 이제 내가 못 알아들을 수 있는 표준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이제 발음이랑 이런 게 중국에 와가지고 영환이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또 처음 봅니다. 중국어 앞에 무너지죠 이제. 영환이의 중국 이야기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어볼까? 오케이. 제보 내가 파이스 그이마 그이 파이스 또 그이요. 안 된다 칸다 촬영. 아 촬영이 안 된대. 그러면 뭐 해보고 싶긴 한데 마이크만 해볼까? 그럴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촬영은 안 하고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마이크로만 오디오만. 제보 가격은 그이 원이셔. 最简单的嗯讲吧我不懂我第一次来这种地方你看这种它是什么公司啊不是拍摄不拍摄拍摄的不远景啊嗯嗯啊你想问什么什么前途富贵呀多少钱很贵呀很贵吗嗯多少钱三百八十好的哦380380은 그래도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지. 10만 원이 넘어가는. 사실 근데 이게 외지인이라고 또 아 그치 후야 치는 느낌이 있다. 그치 그런 것도 있고 처음 와보니까 그리고 그냥 비싸요 이렇게 말하는. 아 그래? 들어갈 때부터? 이건 또 예산 부족으로 저희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지 또. 그래서 이제 총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 어쨌든 가격이 말이 안 되게 비싸긴 하네. 근데 사실 이제 점 보는 거는 정말 가격이 비싼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 좀 가격대가 어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나랑 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극한의 티이기 때문에 어차피 믿지도 않는데 믿지도 않는데 이제 이 가격을 지불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지 않나? 실패했고 지나가다가 보이면 한 번 더 물어보긴 하죠. 응. 저녁 먹기 전에 시간도 좀 떠가지고 뭐 먹을래? 하나 먹어. 이게 홍콩 방송 이 화남지역. 화남지역? 화남지역의 디저트. 정말 맛있습니다. 디저트 같은 에그타르트 화남껌. 아 그래? 이거 좀 먹자. 맛있겠다. 야. 뭐 먹어지? 무슨 더빙? 무슨 더빙? 이런 거, 이런 거. 어, 거의, 거의, 谢谢. 어. 소개해준대. 아, 42년도. 42년, 42년 정도 하셨대. 와. 다 먹을까요? 어. 아, 얘 나 이거. 来带，嗯，来带，好吃这个，就是镇店之宝。嗯，如果我们说普通话的话，就，他说普通话就可以，我们说普通话就，比较难表达。啊，这普通话로 말하기 표현이 되게 어렵다. 아, 잘 못하셔서. 说普通话的话，你说不是，韩国，对对对，韩国。你刚才说我就知道是韩国了，你来对了，我们这家店了。哦，42年了，42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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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最招牌的那种。这个跟蝴蝶酥。哎，蝴蝶酥。啊，这个是一种酒。那些都是。哎，那个曲奇拿那个曲奇过来，对，不是。cookie。哎，那个不是。가격대가되게괜찮다오양쿠키도되네이거파이로하나할까어我们买一个酥吧아그러니까哪个最好吃제일인기있는거하나물어봐这个아여기여기那你拿两个吧이거하나아这个这个一个이거然后呢这个一个这个一个哦有眼光这个也有咸蛋黄어나잘골랐다오호서비스렌틀수도있지만일단속아봅니다저도저도여기서속아야되기때문에你们是来旅游吗？嗯，对，刚来。对，你是中国的？没有，我也是。不是，韩国的，一看就知道。会中文啊，好厉害啊！没有，没有。来，这些包呢，下午出的。下午出的。就是很多地方都有，可是没有我们这个店的那个质量这么好。嗯。所以那些材料我们是一流的。嗯。先吃这个。嗯嗯，哎，也可以。是46,800左右。我们这里的东西不贵。哦。因为是老字号。老字号。老字号呢，就是这方生意是不贵的。海州没点，这里也有呢。海州没点。在我们市也可以呢，就是啊，就是我们的商标。生鱼吗？就是。要生鱼。认得了。嗯，好。谢谢阿姨，谢谢阿姨，谢谢，谢谢，谢谢。拜拜。엄청친절하시네그러니까여기는또또다른아무래도아무래도이지역이또로컬이다보니까맞아맞아외지사람들한테매우친절하고어쨌든이제뜻밖의전보로한번가볼까했는데이제정말오래된가게를가게됐네요42년엄청오래하셨네라우즈하오래된가게에붙이는이름사실이제이광둥지역엔광둥광저우지역엔이런라우즈하오가정말많아이제오늘저녁에갈때가라우즈하오의본좌여기서의1티어0티어도도도도거다오다오쥐광저우에서는다오차이제모닝모닝티직역을하면그걸먹는데이제거기에본좌이기도하고이제아침이정말다양하게배부르게나오고아이지역자체가아니그식당인가이지역자체요광둥아그래서어쨌든이제광둥의음식은어쨌든기본적으로다보양식에매우맵고이런느낌이아니야달아일단조금더탕수육같은그런찐득찐득꾸덕꾸덕식감이런거에좀더포커싱이되고재료가막그리고막진수성찬이런느낌은아니고아조금조금씩다양한재료와다양한음식다양한음식이런느낌이강해요
한번 호텔 가서 맛을 한번 볼까요? 이거 먹고 갈까? 여기서 먹고 갈까? 여기 앉아 있을까? 그치, 사실 이게 광저 음식 사실 완전 위에 위에다가 황금색 이런 느낌이 좀 겉에 약간 기름을 발라서 좀 더 맛나 보이는 이런 느낌. 타르트 파이 이런 류가 좀 이제 광둥 홍콩이 좀 유명하니까. 이거 계란. 계란? 계란일 거야 아마. 진짜 이게 식감이 쑤 쑤라 해서 바깥쪽은 약간 바삭이라고 표현을 해야 안쪽은 부드러운 그런 그런 느낌. 약간 구운 거지만 파이류다 보니까. 파이류다. 이런 류의 어떤 식감이 나겠군요. 하시네. 이게 목이 엄청 맥혀요 이거. 우유랑 먹으면 더 맛있겠는데. 파르트류 파이류 되게 좋아하거든요. 찹쌀 팥 그리고 안에 있는 게 계란 노른자 같기도 하고 우유랑 잘 어울리는. 여기 사람들이 보기엔 신기하네. 그냥 서 먹으면 되는 건데 왜 찍고 있지? 이게 파인애플일 거 아니야? 모르겠어. 이게 제일 잘 팔리는 거였나? 그 대만이나 여행 갔다 올 때 사는 그 홍리수? 홍리수. 그 수랑 똑같은 수야. 여기. 이제 중국 남쪽의 디저트들 다 그 수가 들어가 있어. 무슨 무슨 수, 무슨 무슨 수. 안에 엄청 달고 달짝지근한 잼 넣고 단짠 단짠을 좀 극대화한. 그렇죠. 빵이 짜고 안에 게 달고 이런 엄청 이런 좋아. 재밌네. 와, 또 재밌다. 한마디로 약간 월병과 같은 형태. 일단 이렇게 해서 케이크를 두 개 먹었고 순, 수, 공, 작, 제작. 수 제작했다. 이게 돼지고기. 돼지고기야? 돼지고기라고 말하긴 했던 것 같은데. 왜 아지마이가? 새끼. 설명해줄게. 우리 때 먹은 육포 있지. 가게에서 형이 맛있다고 하는 육포. 엄청 비싼 육포. 거기에 저 케이크 형태로 만든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육포 강정. 이게 맞아. 육포 강정. 존나 맛있다. 개 맛있다. 육포 강정. 맞지 형? 야, 어쩐지 그래서 방금. 와, 근데 진짜 맛있다. 돼지 먹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혹시 우리 이제 이슬람 이쪽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종교가 더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난 살면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식감이 맛있다, 이거. 야, 근데 이건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익숙한 맛인데 이렇게 같이 먹는 건 처음이야.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게 처음 먹어보는 맛은 아닌데 마늘 바게트 맛도 좀 나면서 육포인데 좀 그 질긴 육포는 아니고 그 돼지고기 부들부들한 육포 있거든. 그리고 치킨 후레이크 부분 있잖아. 맛있다. 42년 전통 할만하다. 할만하다. 42년에는 이유가 있을까. 정말 맛있다. 근데 제과에 돼지가 메인이 되는 경우를 또 처음 보네. 그러니까 이렇게 빵과 돼지를 이제 어떻게 또 육포를 이렇게 만드시는 이걸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지. 어쨌든 중국의 이제 간식 디저트 탑티어는 광둥. 광둥 홍콩 이쪽 지역들이 탑티어. 먹어보니 탑티어 할만하다. 지금까지 먹었던 중국에서 먹은 빵 중에 제일 맛있었지. 여기 이제 과일도 많고 잼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많고.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던 그 고급 과자. 고급 과자. 고급 비스킷. 이게 막 나비 모양이라 해서 뭐 나비 보식이라 하긴 하는데 그냥 층을 내고 층을 내고 위에다가 설탕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달짝지근하게 만들어. 이쪽이 잘 만드지. 이건 다 아는 그 맛이네. 아는 그 맛. 이 안쪽의 식감이 좀 더 디테일하다. 이 완전 겹겹으로 돼 있잖아 보면은. 이쪽 안쪽의 식감이 좀 더 디테일하다 다른 데보다. 사실 원래 이거 찍으려고 한 건 아닌데 점 보러 왔다가 빵집 가는 점 점은 다 빠꾸마꾸. 이 빵집 꼭 한번 가보세요. 일단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좀 가볍게 점을 보러 갔다가 빵집 가서 먹방 한 썰 풀겠습니다. 풀었습니다.